개발 사업이 아닌 70% 이상 공원을 조성하는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관이 재정이 능득하여 직접 공원을 조성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나 현실이 그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의 자본을 도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계절의 변화 정도는 지켜봐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쓰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그 20% 됐을 때는 사실 그 수익이 전혀 안 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30% 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면적은 20%도 지금 자체가 안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지금 도로 마셔야죠. 학교 부지 마셔야죠. 실질적인 사업 부지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국가에서 수십 년 동안 지정해가지고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예. 가만히 있으면 분리가 자기 마음대로 건물도 짓고 사는 상황인데 이걸 다시 하겠다 보면 당연히 거기에 사는 주민은 지가 손해나면 안 나팔 거 아닙니까? 작년 6월 30일부로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제가 무슨 거리 없어갖고 제3자 공무원에서 들어간 거지 그 전에 제가 제 1순위였어. 사실 이 제3자 공무원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면 주민들한테 보인서 많이 받은 사람이 그냥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 법이었습니다. 그 전에 시위에서 예? 구민 시민 대표 사람들 구민 시민들이 엔지 들어가서 반대하는데 자 어쨌든 감사드리고 국민 대통령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법이 뭐 도둑이 진짜라 법이 법은 지어주고